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업에서는 젊은 사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이미 사업에 물들어 있는 임원들보다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신입 사원들에게서 많이 나온다고 하죠. 오늘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작성하는 신박한 기법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쌈박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을 때 막상 기획안으로 작성을 하니까 막막해진 경험 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페이지가 60페이지 쉽게 넘어간다고요. 요새는 50페이지만 넘어도 보고서를 보려고 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개국의 470명이 집단지성의 형태로 나인블락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사업 기획 작성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법은 신사업 아이템 기획이나 현 사업에 검증할 때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이 9가지 요소를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보실 것은 이 밸류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 자,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품 컨셉, 상품으로 나는 고객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제공할까? 자, 여기서 마케팅에서 이제 고객 가치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가? 요걸 정하고 요 상품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타겟층이 누구냐?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목표 고객층을 여기선 고객 세그먼트라고 이제 표시하네요. 자,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경로가 이제 두 가지가 보이죠? 예, 첫 번째 경로는 어떤 정보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프로모션이죠.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처음에 관계를 트고 유지할 건가? 밑에 있는 경로는 뭘까요? 이건 상품이 전달되는 거죠. 편의점으로 이제 이용할 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 거? 이마트를 통해서,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표현되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포피 중에 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시장 지향적인 활동은 이렇게 네 가지가 마케팅에서 배우신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포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활동들을 잘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이제 백오피스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게요두 가지입니다. 핵심 자원을 어떤 게 필요한가? 앞부분에 이런 밸류와 고객 세그먼트 간의 관계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활동은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두세 꼭지씩만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새는 기업 외부의 자원도 뭔가 내부처럼 활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를 통해서 핵심 파트너 어떤 특정한 자원을 우리가 내부 자원처럼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선 서비스 하는 구성 요소로서 제휴처도 이제 하나 선정할 수가 있다. 필요하면. 자, 이건 이제 기업 내 외부의 활동을 관계된 그걸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 내부의 활동에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코스트 스트럭처. 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단의 시장 지향적인 활동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활동이니까 수익원, 레버뉴 스트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원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뭐 물품 판매 대금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요새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 많죠. 광고 수익이라든가 렌탈비라든가 아니면 월회비 또는 가입비 뭐 여러 가지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이런 9가지 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재밌게 그려놨죠? 자, 그럼 9가지 구성 요소를 실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사례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느 고급 떡볶이 업체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떡볶이 업체들은 학생들에게 싼 가격으로 떡볶이 한 접시씩 파는 게 일반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블럭 모델로 한번 구성해봤죠. 예, 여기서 어떤 업체는 역발상으로 혹시 한 접시에 2, 3만 원 하는 접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지향하는 가족층 또는 커플,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그런 커플들 있죠. 가격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그리고 특정한 어떤 시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분위기를 원하는 이런 층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파느냐? 분위기를 판다는 거죠. 비싼 접시의 그 떡볶이와 고급진 분위기를 디자인,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입혔겠죠. 이런 와인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를 판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부의 핵심적인 자원이 뭐냐 하니까 역시 핵심 레시피라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고요. 물론 핵심 활동은 이제 조리나 서비스, 고급 떡볶이에 맞는 그런 조리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외부에 또 고급 떡볶이의 재료를 제공해준 재료상의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나인블랑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네, 기획자는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 작성된 내용을 본 상대방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한 페이지로 그냥 딱 보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가 있다. 이 전체 사후 활동을 단한 장에 보여주는데도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쉽게 될수 있다는 과거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 단순함만으로 과거 스티브 잡스도 매우 좋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 나인블랑 모델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계신가요? 네. 대체로 반응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서로 아홉 가지 요소들 각각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요소를 한 장에서 전부 다한 번에 볼수 있다는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수십 페이지로 본다면 아홉 가지 구성 요소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본다. 그러면 각각 전체적인 연결성은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지만 역시 나인블랑 모델 한 장의 이 도표는 그런 점을 불식시켜 줄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도 블랑 모델을 이렇게 그려놓고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한 요소를 좀 바꿨을 때 다른 요소를 이렇게 틀어갖고 좀 연결시키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인블랑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홉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이라고 하는 가치 제안 내지 누구 그러니까 고객 세그먼트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채널을 연결해서 이제 적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십 외부를 보고 파트너십 할 때는 뭐 없는가 이렇게 발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재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회사 내부 백오피스 활동에 연관되는 비용에 대한 핵심적으로 많이 드는 비용 또 시장지향적인 앞단의 활동을 할때 우리가 주로 어떤 수익 형태로 벌어들일 거냐 뭐 월회비로 받을 거냐 판매 대금으로 받을 거냐 뭐 가입비로 받을 거냐 렌털비로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원을 차례대로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맨 처음에 시작할 것은 가치 제안 또는 세그먼트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차례대로 앞단 또는 백오피스 활동, 그다음 재무 활동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홉 가지 구성 요소를 다 채웠으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또 하나의 국대 떡볶이 모델인데요. 국대 떡볶이는 처음에 이런 일반적인 떡볶이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본 거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번 떡볶이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검은색으로 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국대 떡볶이의 핵심적인 나인블랑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블럭 간의 요소 간의 서로 연결성을 보는 겁니다. 고객 세그먼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들은 어떨까? 아,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떤 미팅을 할 때, 만남을 할 때,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떡볶이집에서 한번 해주게 하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인력 중개하는 업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내부에 제공해 줄 것은 뭔가? 핵심 자원은 종업원도 좀 꽃미남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 간에 세그먼트와 핵심 자원 간의 연결성 또는 가치를 제안하는 이런 가치와 내부의 어떤 활동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연결성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홉 가지 각 구성 요소의 어떤 적합성을 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아홉 개 구성 요소별로 각각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걸 보시고 요걸 갖고 이제 평가를 해 보시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점검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각 구성 요소를 짤 때, 작성할 때 요거를 미리 보시면서 작성하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설득하려고 할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 파워풀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획안 작성법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한주 다음 주에 또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